지난 6월 저는 헌정사상 최초로 최고임금법,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고임금법은 날로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감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발의했던 최고임금법의 초점은 단순히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최저임금에 최고임금을 연동시켜서 한없이 벌어지는 임금 천정과 바닥 사이의 간극을 압축하는 데 있습니다. 날로 커져가는 소득 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부문의 경우에 임금 천정과 바닥 사이의 합당한 높이로 30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두 번째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합니다. 민간 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을 먼저 발의하면서 저는 공공부문과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합니다.